It's wonderful when you smile. Strong more than history, the flame still burns. 봐봐, 그 길 있지? 응. 요 억새길이 여기야. 양쪽으로 풀들 있지? 응. 이거 봐봐, 이게 억새야. 우연아, 억새. 벼 아니야? 어? 그냥 벼 아니야? 이거 벼냐고? 이거 억새야. 이거 봐봐, 여기 뭐라고 써있어? 억새 보호라고 써있지? 억새야, 억새. 난 이렇게 갈 수 있어. 쫑. 아, 여기 억새길 진짜 이쁘네. 억새길 진짜 이뻐. 못 들고 가. 야! 지금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여기도 그냥 놓고서 바로 철수한 그런 느낌입니다.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다른 장소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. 바람이 좀 덜 불고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여기에서 하루 머물기로 결정했으니까. 그래도 어떻게 자리를 하나 잡아가지고 함덕해수욕장 야영장에 이렇게 텐트를 치게 됐습니다. 지금 피칭은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됐고 이렇게 마모트 거 이게 하나 텐트를 쳤습니다. 팩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주변에 돌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돌로 조금 고정을 시켰고요. 이쪽도 마찬가지로 돌로.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하루 자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간단하게 안쪽에 잠시 보여드리면, 오늘도 역시 이곳에서 이제 전실로 요리를 좀 해먹으면 될 것 같고,
매트는 2인이니까 두 개입니다. 이쪽에는 네이처 하이크. 예, 좀 가성비 좋은 에어매트로 하나 샀고요. 그리고 요거는 작년에 제가 산 엑스패드 신매트 윈터 하나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텐트도 오늘 좀 추울 것 같아가지고 뭐 이거 두 개밖에는 없지만 하나는 마모투쿰. 그리고 요거는 우리나라 거 준우 아웃도어에서 나온 그 침낭입니다. 아마 필파워가 900인가? 아마 될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잠을 잘 거고, 아, 오늘 좀 바람을, 아, 오늘 좀 바람을 많이 맞았더니 좀 피곤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좀 텐트 안에서 따뜻하게 있으면서 맛있는 것 좀 먹고, 그리고 오늘 하루 푹 쉬고, 아,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침 일출을 보려고 조금 일찍 일어났는데 하늘 아무래도 오늘도 날씨가 흐려가지고 일출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뭐 그래도 아쉬운 대로 아침에 좀 신선한 공기도 좀 마시고 바다도 바라보면서 좀 힐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지금 위에서 올라와서 보니까 저 멀리 한라산도 보이네요. 와,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. 지금 아까 요 밑에서 저는 이쪽 둘레길로 올라왔습니다. 둘레길로 올라와가지고 요 짧은 구간 좀 가파르긴 했는데 지금 현재 봉수대 지나가지고 지금 현우치 이쪽이고요. 아, 온 김에 그래도 애가 아직 자고 있으니까 가운데 망오름 정상까지 찍고 다시 내려오는 코스로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일출 뜰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 날씨가 흐려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. 원래 저 풍차 있는 쪽 저쪽에서 일출이 빨갛게 떠오른다 그러시더라고요. 제주도 주민분이. 저기 구름 사이로 햇빛이 보이긴 합니다. 아쉽게도 일출은 보고 내려오지는 못했습니다. 날씨가 지금 구름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일출은 보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데, 뭐 아쉬운 대로 오늘 일단 텐트로 복귀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오늘은 비행기가 좀 빨라서 철수하고 아침밥 간단히 먹고 바로 철수하는 일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대시캠프였습니다. 쓰레기 버려야 돼? 바다에 있는 쓰레기 주워왔습니다. 바다가 아파한다고 바다 쓰레기 버려야 된다고. 가자!